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남희 팀장님, 네. 골드만삭스가 우리나라에 대한 비중을 비중 확대 이렇게 유지를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예,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골드만삭스가 한국 증시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연말 코스피 지수는 2,800선을 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목표치를 좀 제시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한국의 GDP 지금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올해는 1.6%, 내년은 2.8%를 오를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여기에 이제 반도체 기업들의 좀 사이클이 어떻게 보면 이제 올해 상반기에 저점을 찍은 후에 3분기부터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이제 올해 4분기, 그다음에 내년 1분기가 아무래도 이제 큰 폭의 이익 성장률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여기에 더해서 이제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 특히 이제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인상을 아무래도 2분기 내에 끝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 12개월 후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1,200원대로 좀 안정된다. 뭐 여러 가지 좀 근거를 들었는데 뭐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연말에 어떤 증시를 2,800선으로 보고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단기적으로 MSCI 뭐 선진국 편입까지 된다고 하면 뭐 약 70조 원 정도가 지금 유입된다. 결국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이제 주가를 보게 된다고 하면 저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주가에 좀 더 빨리 반영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골드만삭스가 제시하고 있는 반도체 영업이익 관련된 부분들은 이미 좀 증시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물론 2월 같은 경우는 정통적으로 좀 이제 증시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겠습니다만 저는 뭐 늦어도 한 4월 정도까지는 지금 2600에서 2700에 대한 부분을 좀 보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연말까지에 대한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전망하기 쉽지 않겠습니다만 오히려 1분기에 좀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2월에 좀 매수를 해서 3월이나 4월에 좀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분기에 상승장 예상을 해주시면서 2월에 매수를 하셔서 3월이나 4월에 매도하는 전략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청원 FA님. 최근에 제약 바이오주는 상당히 매물을 못 추고 있습니다. 이런 반면에 미용, 의료기기 업종들은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당분간 제약 바이오는 계속해서 피하는 전략이 저는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분명 지난해도 그랬고 그 이전에도 그랬고 약세 흐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약 바이오 많은 기업들이 2020년 코로나19가 발발한 이후로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한 많은 비용을 투자를 했습니다. 누군가는 거기에 따른 좋은 결과를 얻었겠지만 대다수 기업들이 그러지 못했습니다. 필연적으로 상당히 많은 투자 금액이 들어갔는데 즉 연구개발비가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모두 판관비 처리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치료제에 대한 개발이 성공한 세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이유가 치료제에 따른 매출 수주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판관비에 처리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때 들어가는 개발비는 모두 회계적으로는 무형 자산의 경상 개발비로 처리가 될 것이고 이후로 상각 처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전혀 나오지 않는 지금 시점에서의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가급적 피하시길 권해드리겠고요. 조금은 성격이 다른 미용, 의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대다수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업들 중에 여러분들이 괜찮은 종목을 찾아서 포트폴리오에 편입한다면 시간을 두고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현민 팀장님. 네, 저는 오늘 2차전지 특히 이제 폐배터리 쪽에서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제 세비캠이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는데 일단 작년 좀 실적 나왔습니다. 지금 최대 실적을 발표했죠. 매출액 같은 경우 480억 정도, 이제 영업이익은 97억을 좀 달성을 하면서 지금 전년 대비했을 때 매출액 같은 경우는 44%, 영업이익은 75% 증가한 수치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이제 수급의 불안정에 따라서 뭐 재활용 관련된 부분들이 단가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손익이 좀 증가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2차전지 특히 뭐 폐배터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제 증설 뭐 추가 매출에 대한 부분 이런 선순환이 좀 계속 돌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경북 김천시에다가 지금 이제 제3공장 건립을 위해서 MOU를 좀 작성을 했습니다. 뭐 2024년까지 양산을 좀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지금 생산 기지를 추가적으로 확보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제품 다변화를 위해서 뭐 이제 황산 니켈이 이제 탄산 리튬과
같은 좀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뭐 태양광 패널 재활용 같은 신규 먹거리도 좀 창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지금 유럽과 관련된 부분들,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IRA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미국에서도 지금 CRMA 관련된 법안이 지금 이제 초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1분기 안에 그 초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폐배터리 업종은 분명히 수혜가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세비게임 충분히 좀 노려볼 만한 종목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충분히 지금도 저는 이제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13만 원, 손절가는 8만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폐배터리 업체 세비게임 오늘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청원 FA님. 네, 저는 휴젤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제약 바이오는 전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코스닥보다 덜 빠지고 올해 코스닥보다 많이 오른 기업이 코스닥 기준 시가총액 상위 30개 종목 중에 딱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오스템 임플란트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휴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휴젤 같은 경우에는 보톨리눔 톡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톡스 그리고 필러 이걸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데, 회계적인 자료를 보게 되었을 때 매우 의미 있는 것들을 지난 3분기 기준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에는 매출 구조 자체가 국내와 국외가 거의 반반으로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판관비라고 하죠. 판관비에 들어가는 광고비와 판매 촉진비가 불과 1분기 만에 2배 이상 올라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은 국내 시장에서 어느 정도 매출을 확보하고 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해외 시장에서의 매출을 견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외 시장에서 이렇게 광고비를 크게 집행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에 따른 결과도 나왔습니다. 기존에는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 미국에서 매출이 가장 높았지만 지난해 기준으로는 조금 상이해졌습니다. 미국이 2위로 밀렸고 1위가 대만이 되었어요. 대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그 비중이 어느 정도이고 금액이 얼마다라고 하는 것을 사업 보고서에 직접적으로 명시하진 않았지만, 딱 하나 주석 항목을 살펴보게 되면 그 주석 항목에서 환위험에 관한 노출 정도라고 하는 부분에서 매출 채권의 규모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확인해 봤을 때 대만이 현재 해외 시장에서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오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1등은 아니지만 전년 대비 판매 매출 증가 속도가 가장 높은 5배 정도가 나왔습니다. 대만은 시장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만드는데 중국 시장이 만약 열린다라고 했을 때 매출액 증가가 얼마나 많이 나올 것인가. 특히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보툴리눔 톡신에 들어가는 원재료를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매출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밖에 안 돼요. 팔면 팔수록 돈이 나오는, 그리고 실적이 쌓이는 기업이 중국이 다시 한번 경제를 열고요, 문을 열고요, 판매가 활성화되게 되면 필연적으로 영업이익이 저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우상향 흐름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중국 시장이 열렸을 때 정말 뜻하지 않은 리오프닝 관련 수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이 됩니다. 그래서 휴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고, 목표 가격은 20만 원, 손절 가격은 14만 5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용 의료기기 업체 휴젤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20만 원, 손절가 14만 4,500원 제시를 해줬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인데요. 다음 주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현민 팀장님. 일단 다음 주 가장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미국의 1월 CPI 지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CPI 지표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을 좀 이제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지난 12월 CPI까지 좀 연속 5개월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1월에 CPI 발표가 좀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연속해서 하락을 할 경우에는 지금 원화 강세, 결국 이제 원달러 환율이 좀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좀 외국인의 수급을 계속해서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는 뭐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 고용에 관련된 부분들, 이렇게 양축으로서 지금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고용 시장 같은 경우가 좀 단기적으로 꺾일 수 없다고 한다면 인플레이션이라도 확실하게 좀 잡아야 되는 좀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 축인 인플레이션의 좀 지표가 좀 상당히 집중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연준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강한 좀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이제 고용 지표에 대한 어떤 제가 볼 때는 위험성이라고 할 수 있죠. 오히려 좋은 게 더 시장에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좀 장 측면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수급이
그래도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IT라든지 2차 전지가 좀 지수를 좀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 같은 경우도 이 인플레이션 지표를 보되 결국 종목별로 순환매가 좀 빠르게 돌 것이다. 그 안에서 옥석가리가 분명히 필요한 시장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일단 미국의 CPI 발표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각종 경제 지표들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청원 FA님. 네, 저 또한 시장은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는 조금은 다르게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자면 최근에 10년물과 2년물 장기 금리가 되죠.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과 S&P 500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라고 하는 주제로 어떤 논문이 나왔는데 이게 재미난 게 뭐냐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처음 나온 시점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S&P 500 지수의 주가 흐름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1970년대 이후로 총 8번에 걸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있었고 그중에 한 번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으로 2000년 2월 2일 그때 나왔던 시점을 제외하고는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나왔던 시점부터 1년 뒤에 S&P 500의 주가는 모두 다 올라가 있었습니다. 평균적인 수익률은 13.33%였고요. 유일하게 한번 빠졌던 시점은 고작 4.23%. 그게 의미하는 것은 어제 종가 기준으로 S&P 500은 올해 3월 28일까지 4,381.97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6.4%나 오를 수 있고 그게 우리나라의 코스피와의 상관계수를 고려한다면 코스피는 지금부터 3월 말까지 대략 4에서 5% 정도는 충분히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리스크가 생겨 주가가 조정을 받을지언정 개인적으로 시장이 밀릴 거라 생각은 전혀 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은 조금 호흡을 가지고 긴 호흡으로 계속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 강할 것이니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청원 FA께서는 3월까지는 좀 괜찮은 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을 해주시면서 긴 호흡으로 좀 바라보자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